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밤에 더 잘 보여요. 밤에 더 잘 보여요. 자, 우리가 때로 차량을 보다 보면 낮에보다는 밤에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밤에 차량을 보면 무엇이 장점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함정카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눈을 크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그 함정카드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귀하고 귀중한 돈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것저것 각설하고 지금서부터 이 밤에 보면 무엇이 더 잘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차량을 통해 저와 함께 연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소림사의 수도승이 무슨 무술을 연마하듯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중고차를 보는 그런 기술을 연마해야겠죠. 자, 이 전면부 마치 아무것도 없듯이 굉장히 고요한 멋지고 반짝반짝거리는 본네트 같지만 사실 이곳에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식이 상계에 있습니다. 아우, 야, 눈부시다. 야, 꺼져. 그 모습을 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굉장히 눈이 부신데. 자, 굉장히 고요해요.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그 형태가 올곧한 완전 새것 같은 그런 보네트가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가다 보면 그렇죠. 이런 부식들, 이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량을 잘 보고 난 차의 전문가야,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볼 수 있어.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송이들, 좆밥, 아니야. 애송이 저 허접.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육두문자가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중고차 수출 박주기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부식이 이렇게 잠기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부식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당시는 마음이 막 설레요. 막 좋은 거야. 막 차만 봐도 막 막 신나. 이 차를 내가 운전한다는 그 느낌, 이 차가 내 거가 될 거라는 그 어떤 상상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눈과 코와 입과 귀야 코와 입을 싹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하여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지금 굉장히 똘똘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눈 좀 크게 뜨고 제발 좀. 야, 이 자식아, 눈을 좀 제발 꺼라, 이 자식아. 눈 좀 제발 크게 뜨고 영상을 감상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냐? 뭘 하길래 제가 돌았죠?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만 보면은 그냥 외형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차 한번 보다 보면 본넷을 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 유무를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직업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우, 너무 눈부셔. 자, 이렇게 겉에 부식이 살짝 상계에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그렇죠. 이 안에는 굉장히 거대하고 육중한 부식이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넷을 열어서 저와 함께 그 안쪽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싫으냐? 살펴보기 싫으냐? 이렇게 눈부셔 죽겠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네트에 열려라. 호이호이 뿅뿅. 이야, 정말 보네트가 열렸구나. 혹시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에게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 없어. 그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너의 실체를 드러내보겠니? 자, 이거 보세요. 겉에 잔잔하고 고요했던 보네트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안에 이렇게 많은 부식으로 해서 상계 있고 터져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참해. 굉장히 처참하고 여기는 일일이 이게 뭐 딜러분이나 차주분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이렇게 도색,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군데군데 부식 난 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낮에 보면은 잠시만요. 다쳐라 호이호이 뿅뿅. 이상하다. 아, 안 통해. 다쳐라 호이호이 뿅뿅. 이야, 역시 나에겐 초능력이 있구나. 뻥이야, 정말 미안해. 다음엔 안 속일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속이고 말았네요. 저에겐 초능력이 없어요. 일단 밤에 늦은 가기로 찍다 보니까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야, 이거 저 신선노름에 도끼 썩는 줄 모르겠구나. 역시 저는 이 카메라를 잡고 이 야부리를 좀 털어야 몸에서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중고차 수출 박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간단하게 휀다 두 개만 더 걸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이 휀다의 작업 상태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일단 이 아래 은폐되어 있는 부식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카메라.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여기 살짝 보이시죠? 야, 이거 어디를 비춰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카메라 안쪽, 잠깐만요. 이게 카메라 안쪽에 들어가나? 자, 이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싹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좀 보이십니까? 저 보이나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그렇죠. 요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의 작업을 해놓은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심지어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괘씸하게 방금을 해놨어, 지금. 잠깐만요.
아, 이분 뭐 여러분들 방금을 해도 해도 너무 건성적으로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몰골이 굉장히 흉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아 이게 좀 그래요. 작업 상태가 물론 이 부분이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알아요. 황금적으로 봤을 때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건 확실히 자명한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 작업자의 능력이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이 부분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여기에요? 이 부분 하다 졸았나? 이런 식으로 약간 퀄리티가 없는 이야 저런 판급을 진행하는 게 약간 살짝 아쉬운 상태입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이나 애송이나 풋내기들은 저런 걸 보고 아무 느낌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차량에 대한 어떤 일면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아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우 저거 너무 개판으로 작업해놓은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팍팍 전달되어오는 그런 형태의 휀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가기 전에 요 수동 한번 볼게요. 수동 경사로. 자 그렇습니다. 이 수동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동을 적극 추천드려요. 특히 사회의 초년생, 애송이, 풋내기. 여러분들 요즘에는 오토미션만 대부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수동 미션에 대한 귀한 거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응급상황에 빠져가지고 지금 차가 오토미션이 아닌 수동밖에 없어. 근데 운전을 해야 돼. 막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 근데 운전을 할 수가 없어. 큰일 난 거야.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기요 저기요 여기 혹시 수동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동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토밖에 다 못하는데 수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요! 제가 수동 6개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영웅이자 구세주가 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토만 운행하지 마시고요. 사회 초년생들 반드시 이 수동 변속기 경험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응급상황과 여러가지 다양한 구세주 활동에 여러분들이 일조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디 쓸데없는 얘기가 있냐. 자 반대편 핸다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배고파 죽겠다. 그나마 반대편 핸다는 저쪽보다는 상태가 올곧합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점심 먹기 전에 수리란 거야. 그렇다가 저쪽은 이제 점심 먹고 반주를 한잔하고 나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여기는 올곧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이 실상은 부식을 해가지고 많이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건 잠깐만요. 여기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보이나요? 야 이거 앵글이 너무 안 어울려. 뭐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요. 아니 이게 안 보이. 자 좀 멀리 보일게요. 자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말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와 함께한 이 수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보여 잘 보여 그렇죠. 밤에 보면 더 잘 보이는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각종 함정수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곱씹는 시간을 만들어 본 게 참 좋다. 나는 그래서 좋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하루 긍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 많이 지쳤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지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얼른 쉬어. 그래요 쉬세요 여러분들. 맥주도 한 캔 하시고 따뜻한 가족 품에 돌아가시고 나는 독고야 나는 집에 가서 할 게 없어 그런 분들은 게임 좋아요. 게임 좋습니다. 21세기 게임하는 거 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발 TV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갈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 긍정의 기운이 미친 듯이 다가가길 저는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린다는 것 그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긍정의 기운을 미친 듯이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모습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긍정의 기운이 세상 최고의 에너지임을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긍정의 사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긍정하세요. 안녕.